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김정필 선생의 후손이 증조부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양심 선언한 사실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전의 대표적 독립지사인 김태원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60년 넘게 칭송받았던 그의 공적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대전 김태원 선생의 독립운동 공훈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로 국가기록원에 남은 김 선생의 건국훈장 국민장을 보면 1926년 평양에서 사형당했다고 기록됐지만 실제 그는 1951년에 숨졌습니다. 또 당시 기사에는 모친이 장씨로 소개됐는데 김 선생의 모친은 남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동명이인인 평북 출신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공적이었습니다. 가짜 공적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조사단은 최근까지 광복회 간부를 지낸 후손에게 공적 도용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손 당사자인 평북 김태원 선생의 영령과 민족 앞에 당장 그 죄를 고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보훈당국은 지난 1963년 정부가 대전 김태원 선생에게 훈장을 잘못 수여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후손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은 일부 환수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60년 정도 받았는데 그거를 다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이제 5년치만 환수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5년간 받았던 9,600만 원 정도. 국가의 허술한 공훈관리가 왜곡된 역사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17년 이후부터 그 심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심의의 공정성이라든가 확실성이 좀 부족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가지고. 한편 김태원 선생의 후손들은 허위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제41호 문화재로 지정된 김태원 생가 유허도 심의를 거쳐 문화재 해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JB 최효진입니다.